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는 중인 정희빈 벨리댄서. 언제나 집중해서 열심인 학생 앞에선 가르치는 사람도 열과 성을 다하게 되죠. 정희빈 벨리댄서의 스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수업 시간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데요. 다시 몸담고 있는 벨리댄스 교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. 21살의 나이에 벌써 어엿한 프로선수로 활동 중인 정희빈 벨리댄서.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열심히 뭐 보고 계신데 누구시죠? 아, 네. 정희빈 아빠입니다. 네. 이렇게 연습실에 자주 오셔서 보시나요? 네, 가끔 와서 보고 있습니다. 아,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? 일단은 의빈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빈이가 하는 걸 보면은 좀 뿌듯합니다.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꿈이 댄서였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아이가 좀 대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바탕엔 딸의 꿈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의 남다른 선택과 노력이 있었는데요. 어머니 역시 벨리댄스의 매력에 푹 빠져 함께 벨리댄스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. 평소 벨리댄스를 계속해와서 그런지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미모인데요. 같은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엄마와 딸들보다 서로 더 잘 통합니다.